스티븐킹 소설 언페어 테일스 베스트셀러 중에 세계 도시를 도는 북투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글막힘은 투덜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서 지어낸 핑계가 아닐까요? 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영화 배우인 스티브 마틴이 한 말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사냐? 집도 없는 년이 한세수책으로 성을 찔기세요. 아주 덕후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 몰라? 갑질 대신 덕질을 배워야 하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고 지금? 아니 무슨 작가 덕질을 아예 또 마순이 버전으로 하냐? 한세수작가다!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길래 주변의 인물들이 죄다 그 모양인 거냐? 한세주. 도대체 언제까지 한세수작가를 의식한 글을 쓸 겁니까? 이런 쓰레기를 밖에 내놓을 생각이었다면 대단히 실망입니다. 내가 말했지? 한세주 100억 프로젝트. 투자자들한테 내일까지 아이템이 뭔지는 알려줘야 될 것 같다는 이것만으로도 광고가 되겠어. 헐, 이게 집이야, 성이야? 택배 왔습니다. 당신 뭐야? 전 심부름 대행 서비스 모든지에서 나왔습니다. 대체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작가님 걔. 난 개털 알러지가 있어서 걔를 키우지 않아. 안 돼! 그냥 USB 메모리로 보여? 저건 내 피눈물이야. 개새끼야! 그거 먹기만 해봐! 너 그거 먹으면 배로 확장 달려버릴 줄 알아! 제가 잡을 테니까 작가님 집에 가 계세요. 당신이 아이템도 누인지 어떻게 알고! 항상 썬다 진짜! 라면에만 집중해. 볼륨 줄이고. 외로울까봐 같이 있어주세요. 돈을 버려. 제가 스토커가 아니라는 걸. 기대를 버려. 가. 다 먹었으면. 제가 대신 타이핑 해드릴까요? 그거 급한 온 것 같은데 타이핑하기 힘드시잖아요, 지금. 제가 먼저 잘못한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어, 그래. 죽음 앞에서 두려울 게 없다 이거지? 불길한 기운이 다가오고 있어. 분명 둘인데. 아, 오늘 깔려. 불길한 기운은 개뿔. 얼굴 구석구석에 짙게 깔려있어. 잘생김. 밭이나 주워하냐나 그거 국산이야.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도. 하트가 아니고 파달. 성함이. 함부로 이름을 밝힐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서요. 유라고 불러주세요. 이상하다. 분명 누가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었는데. 내가 말했던 유령 작가 말이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부담까지 가지고 가야 돼. 저 세주랑 한솥밥 먹게 됐어요. 2년에 재출간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한 작가? 아버지가 네 걱정 많이 하신다. 네가 위험한 글 쓰는 게 늘 마음에 걸리시나 봐. 위험한 글은 10년 전에 이미 썼지. 송 기자가 방금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송 기자한테 편지를 보내왔답니다. 글쎄 입부터 막아야 된다고 했잖아! 이번 일로 법적인 책임을 묻거나 하진 않을 테니. 애초에 입막음을 세대로 못한 건 내 실수고 틈을 보인 것도 내 실수였으니까. 야 한세주! 아, 야. 넌 뭐가 그렇게 잘났냐 대체? 행위라는데 스토커로 몰고 호의를 베풀어도 무조건 의심하고 경계하고. 너라고 언제까지 잘나갈 줄 알아? 너도 언젠가 벽에 부딪힐 날이 와. 한 작가, 지금부터 TV나 인터넷 같은 거 절대 보지 마. 도의적 책임감이나 양심의 가치라고 그러십니까? 제대로 쓰려 말고 무조건 써라! 한 달째야.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뭔가 대책이 필요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랐는데? 내가 쓴댔지! 세상에서 줬다 뺏는 게 제일 나빠! 즐거움엔 끝이 없다. TVN